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게이머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5입니다.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플스4 프로 출시되고 나서 4년? 거의 딱 4년 만에 출시했어요. 플스4 프로 이전에 플스4가 13년이었나? 이제 아예 세대가 완벽하게 넘어간 거는 7년 만에 출시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 플스5는 제가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소니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플스5 보내주면서 게임도 색보이? 싹보이. 제일 음란한 사람 탑2. 그거죠? 양말 소년? 그리고 데몬즈 소울. 그리고 스파이더맨. 요 총 3개. 혹시나 할 게임이 없을까? 이렇게 게임도 3개를 주셨습니다. 플스5 스티커 하고 눈쟁이님께 언제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ay has no limit. 이번에 플스5랑 같이 출시되는 듀얼센스, 이제 듀얼쇼크 아니죠? 듀얼센스 컨트롤러 모양까지 해가지고 연애편지 아니 저 뭐라고 하지? 갑자기 아무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거 보고 싶으신 게 아니죠? 요거 보고 싶잖아요, 요거. 메인박스! 이 제품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박스 안에 케이블,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조금 이따 보죠. 그리고 빠른 시작 가이드, 안전 가이드, HDMI 케이블. 이거는 이번에 HDMI 2.1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HDMI 2.1을 지원하는 케이블이겠죠? 네, 적혀있네요. 하이스피드 HDMI 케이블. 그리고 받침대. 이렇게 눕혔을 때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거기 딱 맞춰라고 들어있는 거고요. 나머지 구성품은 여기에는 더 없고 나와라! 본체! 짜잔! 따다단! 빠밤! 우! 플스5!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좀 크다고 하길래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제가 받은 거는 UHD 블루레이 디스크를 넣을 수 있는 일반판이고요. 이거 가격은 628,000원에 출시가 됐고 이거 없는 다운로드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디지털 에디션으로 498,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눕혔을 때 이걸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눕힐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눕힐 일은 잘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우는 게 더 이뻐. 자리가. 본체 구성 보시면 전면에 USB-A 포트 하나 그리고 USB-C 포트 하나가 있고요. 그 CD 꺼내는 버튼하고 전원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시면 위쪽에 켄싱턴 락, 훔쳐가지 못하게 노트북 같은 데 있는 켄싱턴 락이 있고 USB 포트 두 개, 이거는 3.0, 3.0 포트, 그리고 램 포트, HDMI 2.1 지원하는 포트가 하나가 있고 전원 포트. 나 전원잭 이걸로 바뀐 거 너무 좋아요. 원래 어댑터가 그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 꽂는 그 두꺼운 거 있죠? 그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3개짜리 핀이 아니고 2개짜리 핀인가 그래가지고 덜렁덜렁거려요.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딱 괜찮네요. 딱 이렇게 되는 데다가 이 친구 케이블도 얇게 돼 있는 거라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전면 포트는 그냥 USB 2.0인가 본데요? 검은색인데? 얘 충전하라고 지금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 케이블은 왜 없지? USB 케이블? 여기 있네. USB-C 타입 케이블이 있습니다. 검은색인 거 보니까 얘도 그냥 충전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USB 2.0 타입인 것 같아요. 컨트롤러! 컨트롤러 그립감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충전하고 데이터 사용하는데 USB-C 타입 포트가 전면에 달려있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L2랑 R2 아래쪽에 있는 버튼. 이 버튼들이 원래 L1이랑 R1 버튼 같이 0, 1 반응만 있었는데 압력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는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명칭이 어댑티브 트리거? 그래서 이 버튼 이용해가지고 지원하는 게임들은 미세한 컨트롤 같은 것도 이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컨트롤러에 내장 마이크가 탑재가 돼가지고 이거만으로도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마이크를 장착을 안 해도 여기에 이제 마이크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당연히 뭐 3.5mm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근데 3.5mm 오디오 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 플스5에 새롭게 추가된 템페스트 3D 오디오 엔진?
이런 게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2채널 스피커나 헤드폰을 사용을 하더라도 서라운드로 들리게 흔히 말하는 가상 서라운드 기능 그런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상 서라운드 기능은 만드는 곳마다 퀄리티가 진짜 가지각색이거든요. 소니가 이제 플스5에는 그 기능을 막 핵심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좋은지는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mm 오디오 포트에다가 스테레오 헤드셋을 장착을 그냥 하면 그 템페스트 3D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구성품이 끝입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쉣! 오 딱 들어간다. 아이씨 깜짝이야. 저기 잠깐만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아이. 여러분 이게 바뀌었어요. 그 컨트롤 버튼 원래는 플스 같은 경우는 O가 확인이고 X가 X였는데 원래 서양 같은 경우는 X 확인이었고 여기가 취소였잖아요. 이번에 플스도 여기가 확인 여기가 취소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통일이 된 거죠. 네, 지금 제가 플스5 설치할 때 전원 케이블이랑 HDMI 케이블 두 개만 이용해 설치를 했는데 보통은 콘솔 기기를 설치를 하면 랜 케이블까지 같이 꼽죠. 근데 제가 왜 굳이 랜 케이블을 안 꼽았냐면 이번 플스5부터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해서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속도와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선으로 사용해도 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굳이 유선 케이블은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CPU는 AMD의 젠2 기반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8코 16스레드 제품이 탑재가 됐고요. GPU는 AMD의 RDNA2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6000번대 시리즈 걔들에 적용된 아키텍처 그 아키텍처를 기반한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최대 10.28 테라플롭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대인 플스4 프로가 4.2 테라플롭스였으니까 거의 2.5배 가까운 성능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차세대 콘솔 기기인 만큼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네요. 화면 맞추는 설정입니다. 이거 설정을 계속하는 동안 게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게임 디스크가 있으면 지금 삽입을 하래요. 여러분들하고 할 게임은 스파이더맨이랑 데몬즈 소울 요거 두 개를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된 체험, 낮은 전력 소모,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아, 뭐 이런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구나. 아니야, 그냥 최적화된 체험. 라이선스. 아무튼 뭐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 이미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을 받고 있었네요. 저 기다리는 동안에 나머지 스펙들 알려드리면 진짜 이번 콘솔의 핵심이죠. 저장장치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플스4 프로 같은 경우는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SATA 방식의 SSD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 반 전이었나? SSD 1테라로 갈아 끼우는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죠. 원래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로딩 속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기존의 하드디스크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딩 속도에서 느렸었고 SSD로 교체를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껌딱지 M.2 NVMe SSD 가지고 막 요즘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NVMe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 825GB의 커스텀 SSD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좋은 SSD를 온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통합 IO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콘솔들에 비해서 로딩 속도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빨라진다는 소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플스5 출시하기 전에 얼리어렌지 5 공개를 하면서 테크 데모를 공개를 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줬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커스텀 저장장치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텍스처와 그래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나올 게임들에서 이 시스템들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온다면 그 정도 수준의 그래픽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렸던 거 컴퓨터 게임을 조금 위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144Hz 고주세율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40Hz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데 플스는 60Hz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주세율 게임을 못 해가지고
독전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60Hz로 밖에 못하니까 조금 프레임이 아쉽고, 그렇다고 PC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 정말 콘솔에서 120Hz 이상의 고주사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HDMI 2.1을 지원을 하면서 4K 120Hz를 지원을 하고요, 8K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여튼 게임이 아직 설치가... 거꾸로 사서... 야, 거꾸로 넣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친구야. 거꾸로 넣었으면 뱉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플스4 게임의 하위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스4 게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10가지 게임들 제외하고, 이것도 나중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추가될 수도 있겠죠? 아까 템페스트 3D 오디오 기능을 여기 3.5mm 오디오 잭에 꼽아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니 헤드폰이 있습니다. 소니 MDR-G1R 정말 비싼 소니의 거의 플래그십, 요거에다가 3D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면 얼마나 더 좋을지. 스파이더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콘솔은 누워서 해야 제맛이지. 오, 기본 사운드 자체가 안 건드려도 괜찮네요. 사운드 볼륨이, 오, 출력, 오! 오! 아 이게, 우와! 아 이거구나! 이 컨트롤러에 이번에 핵심 기능으로 적용된 것 중에 햅틱 피드백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운드가 우와! 이 진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콘솔 기기 써도 패드에 진동이 오는데, 그건 약간 단편적인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 다 똑같은 세게 진동 느낌인데, 이 친구는 오, 약한 거 센 거 막 오! 아 이거 처음 시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거가 진짜 괜찮다고 하던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죽여요. 어 그리고 이 버튼, 아까 L2, R2 이 버튼이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액티브 그거?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가는 만큼 더 인식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게 있어요. 눌렸을 때 끝부분하고 일정 전에 약간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오 굉장히 느낌 좋다. 오호! 오호! 와, 컨트롤러 죽인다. 오! 와, 이게 맵이 바뀐 거야? 금방 거기가 맵 바뀐 거 같은데? 로딩 된 거?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맵이 바뀐 거 맞는 거 같은데? 오! 오! 와, 이게 게임 내부 시드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아니, 인게임 경험이 말이 안 돼요. 막 전투할 때 맵이 넘어가는 구간인데 마치 오픈월드 게임처럼 플레이를 해. 약간 이거 다크소울 같은 게임인가 보네. 오, 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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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됐어. 먹어야지. 어,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스5 언박싱이랑 게임 간단하게만 플레이를 해봤는데, 일단 좀 충격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로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게 그냥 플스4 같은 데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그런 건지, 아니면 플스5의 지금 정말 빠른 그 로딩 그걸로 구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통짜로는 구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 이제 플스5 나오기 전에 이미 시연 영상들을 여러 개 봤거든요. 이제 라첼앤크랭크 시연 같은 경우는 이 맵에서 저 맵으로 이동할 때 웜홀 같은 거 이렇게 팍 지나가기만 하면 한 1, 2초 만에 팍 해서 맵 팍 바뀌는 거, 그게 이제 다 로딩인데 로딩이 그 정도로 짧은 거예요. 좀 신박한 로딩 방법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D 오디오가 적용된 그 상태로만 게임을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끈 상태로도 플레이를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는 걸로. 첫 차세대 콘솔 사용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쟤네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